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 가족을 위해서 내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애증의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열리는 한 수업.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 2학번입니다. 학생들 전원이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만의 충격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럼 변할까요? 변해요. 이혼에 관련된 어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어떤가요? 너무너무 강해요. 사실 어린 나이에 와서 이 한국에서 특히나 이게 어떤 그 같은 연령대에 결혼하신 분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결혼했어요.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분들 옆에 나이가 많은 시부모와 결혼한 거예요. 대부분이 시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보니까. 그럼 이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. 이분들이 이 학교도 다니지만 경제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해요. 저의 그 엄마 세대를 떠올린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마침 이날 학생 중 한 명이 생일을 맞았습니다. 친구들이 다 함께 축하해주네요. 학교에서 이렇게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 국가 장학금 받고 이 공부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,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내 생각은 이거 노후에서도 거기 잘 그냥 활용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자격증 따고 지금 아니라서도 제가 나이 좀 많이 먹으면 그때도 거기 그 취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아이 두 명 있거든요. 그래서 첫째는 6살이고요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, 둘째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신랑은 첫째 먼저 데려다 주시고 제가 둘째 챙기고 보내주고, 제가 운전하고 빨리빨리 이제 브레이크 밟고 맨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그 감사한 것 같아요, 신랑한테. 전액 장학금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호원대학교. 사회복지학과, 뷰티산업학과, 호텔 외식조리학과에서 총 50명의 결혼 이주민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결혼 후 출산이나 육아, 비싼 수업료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이주 여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죠. 대학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. 전국에도 지금 한 6만 5천 명 정도의 이주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학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 대학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학생들 이제 인원수가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이주 여성분들을 이제 우리 학교에 모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제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시간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러면 눈매가 좀 더 뚜렷해 보일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노즈 부분이라고 하죠. 메이크업을 배우는 뷰티 산업학과 수업 시간입니다. 최근 한국 미용에 관심 있는 이주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 학과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. 물론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죠. 대신 예금 해줘야 얼굴형도 좀 더 이제 갸름하게 만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들 수도권으로 취업을 희망을 해요. 그래서 현재 우리 현역 학생들도 90% 이상이 수도권으로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권에 계신 우리 뷰티 관련 종사자, 우리 산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게 너무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 이주 여성들이 우리 뷰티과 전공을 하고 현장 경험 어느 정도 하면 이분들이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또 이제 모국어도 또 한국어도 또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온 후 가장 바라는 것은 취업과 경제활동. 그러나 그동안은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
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. 대학교에서 졸업하면 면허증도 받을 수 있어서 졸업 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습니다. 나중에 개인 샵도 오픈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겠죠. 그것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? 저희 뷰티산업학과는 일단 실무 중심 그런 학과라는 게 특징이잖아요.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무시험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취업과 창업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. 결혼과 함께 잠시 접어두어야 했던 자신의 꿈을 펼쳐 날아오르려 합니다.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활약하는 그날이 오길 다정다감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.